자, 이제 날씨가 좀 많이 추워졌습니다. 그래서 오늘 텃밭에 가가지고 부추를 전부 다 캐왔습니다. 이거 뭘 할 거냐면 월동 준비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. 이게 한 2년 동안 자란 거죠. 작년에도 월동 해가지고 심어가지고 올해 부추 잘 먹었고, 날씨가 좀 추워지니까 이게 잘 안 자라. 그래서 일단 전부 다 캐가지고 왔고, 여기다가 텃밭 화분에다가 일단 심어놨다가 그대로 월동을 시킨 다음에 내년에 다시 심어보려고 합니다. 텃밭 하시는 분들도 부추는 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뿌리채 다 캐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화분에다 그냥 이렇게 덮어두시면 됩니다. 덮어두면 봄이 되면 다시 여기서 싹이 다시 올라오거든요. 일단 가져온 부추를 텃밭 화분에다가 줄 지어가지고 잘 또 한번 덮어놔보겠습니다. 덮어놓으면 내년에도 또 심을 수 있지 않을까. 뿌리가 엄청 깁니다. 일단은 그대로 다 심어줄게요. 그대로 줄을 지어서 얘도 아마 얼마 안 되는데 심어놓으면 잘 살아납니다. 뭐 이 상태에서 눈이 오더라도 눈 맞고 해도 내년 봄이 되면 여기서 다시 새싹이 돋아나게 됩니다. 금방 추워지니까 이렇게 덮어둔 다음에 물도 뭐 따로 줄 필요 없는 것 같아요. 일단 이렇게 두면 잘 자라네. 나머지는 버려버리고, 자 이렇게 2년 동안 자란 부추인데 내년에 한 번 더 심기 위해서 이렇게 텃밭 화분에다가 다 심었습니다. 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